오늘은 종사장이지요. 95쪽. 종사우선선해니 의자손이 진진해로다. 비야라 종사는 황속이니 장이 청하고 장각 창고하니 능이 고상절 작성하며 능이 고상절 작성하며 일생 99자람 선선은 화지무라 이는 지종사야오 진지는 성무라 비자는 이피물로 비참물려라 후비불투기자손중다구로 중첩이 이 종사지 근처화집이 자손 중다로 비지하니 언기유시덕이 의유시보갸람 후범원 비자는 방차람 종사우의 홍홍해니 의자손이 승승해로다 비야라 홍홍은 군비성이요 승승은 불절무람 종사우의 집집해니 의자손이 집집해로다 비야라 집집은 해중야오 집집은 역타의라 종사삼장이라 짧은 것 같은데도 의미가 굉장히 참 좋은 시예요. 종사우 선선해니 종사라는 게 메뚜기래요. 메뚜기의 깃털이 깃이라고 하나요? 이거 날개 메뚜기의 깃이 선선해니 이게 그럼 메뚜기 몸체예요? 예예 이 메뚜기의 이 날개짓이 선선해니. 선선해라는 것은 많은 메뚜기들이 몰려서 서로가 그냥 막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만남이에요. 메뚜기들 암놈 수놈이 막 서로 어우러져서 만나 있는 모습. 그러니 그렇게 만나서 서로 이렇게 올라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메뚜기들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자손이 진진해로다. 너의 자손들이 진진할 것 같구나. 아주 너의 자손들이 아주 많을 것 같구나. 예, 많이 번식할 것 같구나.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람의 일은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죠? 저 메뚜기 떼들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니까, 야, 올해도 메뚜기가 또 굉장하겠구나. 그런 뜻의 말이에요. 비아라 종사는 황속이니 비 여기는 빛이에요. 사람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사는 황속 이게 메뚜기 황자죠. 메뚜기 불이니 장이 청하고 길기도 하면서 푸르고 장각 장고 아니 뿔도 크고 장고 다리도 길잖아요. 메뚜기가 그러니 능이고 상절 작성하며 능이 다리끼리 서로 비벼가지고
소리를 내며 일생 99자라. 오늘 처음 알았지요? 메뚜기는 새끼가 몇 마리 난다고요? 한 번에 99마리를 낳대. 이 99마리라는 것은 사실은 99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는다 그런 뜻이에요. 선선은 화진모라. 선선이라는 것은 아주 화목하게 서로 모여있는 모습이에요. 메뚜기 떼가 쫙 모여있는 모습이죠. 이는 여기 너 이자는 지 종사예요. 저 메뚜기를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진지는 성모라. 진지라는 것은 아주 왕성한 모양이다. 비자는 이 피물로 비 참을야라. 여기 비야라 그랬는데 비라는 것은 이제 비체는 그런 뜻이에요. 비체는 이 피물로 저 물체로서 비 참을야라. 이 물체를 비유하는 그런 형태로 쓴 시를 비체라고 하더라 이거죠. 후비 불 투기 자손 중닭으로 중첩이 이 종사지 군처 화집이 자손 중다로 비지 아니. 이제 실제는 요 말을 하고 싶다는 거지요. 후비가 저 위에서 말한 후비요. 문왕의 부인이에요. 후비가 불투기 질투와 꺼리는 것이 없어서 투기심이 없어서 자손 중닭으로 자손이 많고 많았기 때문에 문왕한테 여기 후비한테 나온 자식이 10명이었대요. 그러니 그걸로 중첩이 지난번에 왜 그 첩들한테도 사랑이 넘어가게 해줬다 했잖아요. 그랬듯이 많은 첩들이 종사지 군 처화집이 자손 중다로 비지하니 그 많은 첩들이 저 메뚜기 떼가 많이 몰려서 서로 착 이렇게 어우러지게 지내서 그 메뚜기 자손들이 많아질 것으로서 문왕의 그 부인이었던 후비가 아주 화목하게 밑에 있는 첩들을 잘 거느려 주니까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메뚜기 일 가지고 비유를 한 거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첩이 이 종사지 근처 화집이 자손 중다로 비지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 첩들이 메뚜기 떼가 많이 몰려서 서로 잘 이렇게 지내면서 자손이 많아지는 것으로서 비유를 했으니 언기유 시덕이 의유 시복야라. 말하되 그분이 이러한 훌륭한 덕을 지니고 있게 되면 마땅히 이러한 복을 갖고 이러한 복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 후범원 비자는 방차다. 뒤에서 또 빛에다 라고 한 것을 이렇게 비유한 말투로 해석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종사우 흥흥해니. 이제 그 메뚜기가 알을 까서 그 메뚜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사우 그 메뚜기의 깃털이 흥흥해니. 이제 흥흥 소리를 내고 막 날려다니니 의 자손이 승승해로다. 그대의 자손들이 승승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이거죠. 비아라 흥흥은 군비성이요. 흥, 예. 흥이라는 것은 군비성, 많이 떼지어서 나는 소리를 흥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승승은 이게 원래 노끈 승자지요. 노끈이 뭐예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겹쳤으니까 승승은 불절모라. 끊이지 않는 모습이더라. 종사우 집집해니. 종사의 그 깃털이 집집해니. 많이 모여 있으니 의 자손이 집집해로다. 또 그대의 자손들도 많아질 것이다. 이게 원래는 읍이거든요. 읍. 읍할 읍자의 뜻도 되고 모일 집자의 뜻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는 집으로 읽어요. 집집은 회취야라. 모일회 모일 쥐자지요. 모이고 모인다는 뜻이고 집집은 역
다의라. 칩, 칩이에요. 많은 모양 칩자예요. 종사 삼장이라. 여기는 그 본 부인을 제외하고도 많은 첩들이 있었는데 그 첩들이 후비가 넉넉하게 밑에 있는 사람들을 옛날에 사실은 동서들이지요? 동서들을 잘 거느리니까 그러고 있는데 마침 보니까 그 메뚜기 떼들이 쫙 몰려서 메뚜기 떼가 많이 난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 메뚜기 떼를 보니까 서로 싸우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조금 야하게 표현하면은 첫 번째 장은 메뚜기 떼가 서로 화집이라고 했지만 서로 이렇게 올라타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쫙 있는 걸 보니까 야 올해도 새끼 많이 까겠구나 그렇게 한 말이에요. 첫 번째 장은. 두 번째는 실제 구름들이 번식을 해가지고 이제 날라와갖고 흥흥거리고 날라다니는 모습. 세 번째는 또 구름들이 커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쫙 모여있는 모습. 그게 뭐예요? 메뚜기 떼 끊임없이 자꾸 생기겠구나. 그걸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아하, 후비 당신이 그렇게 후덕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잘 보듬어 주니까 자손이 끊없이 생길 것이다. 그렇잖아요. 한 왕조의 그 자손이 끊긴다는 것은 왕조가 끝나는 거니까 이게 칭송하는 말이 되겠죠.